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대정비용 뉴스입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청렴인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교육 현장에서는 맑고 투명한 청렴 문화가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자 대정교육 가족과의 약속이기도 한 청렴 실천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대정교육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청렴한 세상, 깨끗한 대전교육을 위해 2017년 3반기 대전시 교육청은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5월 청렴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직위 감사관에 류춘열 전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을 선발했는데요. 7월 1일부터 대전시 교육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류춘열 신임 감사관은 앞으로의 감사계획 수립과 조정처리는 물론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과 시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느낀 점이지만은 우리 모든 대전교육 가족들이 청렴도 1등급 최우수 기관 달성을 위하여 합심하여 강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고 제가 하여야 할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공사 관리감독을 위해 매월 4일 시설과 전 직원과 함께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다짐일인 7월 4일 청렴 실천 다짐문을 읽는 시설과 직원들.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힘찬 목소리에서 더욱 단단해진 청렴 실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시 교육청은 청렴대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학교 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4월에는 제14회 3대 하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 깨끗한 대전교육 신뢰받는 공직사의 구현, 대전시 교육청이 앞장설 것입니다. 2017년 상반기 교육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해온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꼭 좋은 결실을 맺어 대전시 교육청이 청렴도 1등 교육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대전교육 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7월 6일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나눔을 위한 학교장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혜리 씨의 나눔을 주제로 한 초청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행사를 후원한 월드비전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 정관성 본부장이 관내 각 학교에서 진행된 2016년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7월 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관내 보건교사와 보건업무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학생 감염병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감염병 모의훈련 교육, 모의훈련 동영상 시청,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모의훈련 시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7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구를 시작으로 동구, 중구 등 관내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생 공유문화 체험과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가족,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가족사랑, 친구사랑 창작 오페라 소리마녀 비밀상자라는 작품을 감상할 예정입니다. 장마철 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면 불쾌지수와 짜증지수가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에어컨이나 제습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여러분의 하루를 상쾌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뉴스. 다음 주엔 더욱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